두 번의 공지사항 동안 우리가 얻은 것은 반박 가능한 변명들 뿐이었습니다. 삼성전자의 두 번째 공지는 결국 말만 예쁘게 고쳤을 뿐 GOS의 필요성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사용자의 니즈와 헤비 게임을 즐기는 소비자 안전을 위함이라고 둘러대기 바빴습니다. 이러한 공지가 올라온 후 긱벤치의 개발자 존 풀 씨는 갤럭시 S10부터 S22까지 모든 라인업에 대해 벤치마크 조작폰이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벤치마크는 스마트폰계의 올림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중국 제조사들의 스마트폰 9종만이 이 벤치마크 도핑 테스트에 적발되었었습니다. 하지만 경쟁의 코리아는 순위 경쟁을 또 못 참고 결국 도핑 리스트에서도 점유율 1등을 달성했습니다. 오늘은 GOS의 진짜 문제가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삼성한테 광고랑 다르게 성능 다 제한해서 쓰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소비자 안전을 진정으로 위했다면 쿨링 솔루션을 빵빵하게 넣던지, 소프트웨어로 제어를 하고 싶다면 앱 종류별로 묶지 말고 일괄 적용하던지 했어야지 유저들이 눈치 못 채도록 벤치마크만 풀어놓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삼성은 달랐습니다. 이번 사태에 나는 게임 안 하는데? 이거 삼성에서 게임하는 사람들만 문제라던데? 라면서 넘겨버리면 삼성이 원하는 대로 놀아나는 것입니다. GOS 사태에서 핵심은 삼성이 앱마다 제각각의 제어값을 주며 소비자를 기만한 사기 행위를 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고요? 요즘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길어지고 있죠? 그로 인해 삼성전자는 기본 앱에 광고를 붙였을 정도로 BM 확보에 대한 고심이 많습니다. 그러면 기업의 근본인 니은 추구를 위해 사용자의 교체 주기를 당기고 싶을 겁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GOS를 통해 성능은 인스타 같은 일반 어플을 소화하기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휴대폰이 수명을 다한 것처럼 보이게 느린 속도로 제어해서 신제품으로 교체를 유도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이러한 시도는 S20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보면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S20의 경우 출시 초기까지는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줬는데 업데이트를 거듭하며 성능 하락이 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현상을 발견한 사람들은 차기작의 팀킬을 방지하기 위함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죠. GOS가 일반 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공지를 올렸으나 이미 많은 증거가 있었고 공지 직후 개선되었다는 글들로 인해 잠수함 패치에 대한 의심도 받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GOS가 컨트롤하는 게 GPU, CPU뿐만 아니라 해상도와 터치 인식 빈도까지 조절해서 사용자 경험을 저해시킨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장치를 없애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입니다. 우려되는 점은 자사의 어플이 뛰어나 보이도록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들은 어플이 느리면 아, 어플 최적화 진짜 별로다라며 앱 개발자들을 원망했었는데요. 작금의 GOS 사태를 보면 제조사의 손바닥 아래에서 놀아나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극단적인 예로 구글 크롬에 성능 50%를 부여하는 제어문을 걸고 삼성 브라우저에 100%의 성능을 부여하는 제어문을 걸어놓는다면 일반 사용자들은 오, 3부 개쩐다 하고 해당 앱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며 앱 점유율을 늘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특정 스토어의 점유율을 늘리는데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삼성은 갤럭시 스토어라는 자사 앱 스토어를 보유하고 있죠. 동일한 게임을 스토어별로 이름을 달리해서 게임 성능을 제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받은 게임과 갤럭시 스토어에서 받은 게임이 동일한 패키지임에도 불구하고 패키지명을 미묘하게 바꾼 후 자신들의 강력한 무기인 GOS를 사용해서 갤럭시 스토어 출신 게임의 성능을 높여놓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 사이에서 갤럭시 스토어 출신 게임이 더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스토어를 통해 게임 내 재화를 구매하게 되면 삼성전자는 스토어 매출이 증대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단순한 추측이냐고요? 아니요. 이미 원UI 3.0에서 해당 문제는 실제로 벌어졌던 사안입니다. 삼성전자 공지사항에도 나왔던 원신이라는 게임. 이 게임이 스토어 출신별로 성능을 차별했던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갤럭시 스토어에서 받은 패키지와 구글 스토어에서 받은 패키지의 이름이 살짝 달랐는데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받은 패키지를 갤럭시 스토어 패키지 이름으로 바꿔서 설치하니 갤럭시 스토어로 인식되고 기존보다 성능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물론 원UI 4.0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다 사라진 일이지만 이렇게 조작을 했던 전례가 있다는 건 제품에 대한 신뢰가 사라짐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정가자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죠. 그렇다면 이렇게 소비자가 인지 못하게끔 야금야금 수정해 나가는 삼성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GOS가 실시간으로 서버와 통신하며 데이터를 주고받는 점을 포착한 유저들이 있습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 유저의 주장에 따르면 암호화된 앱리스트를 수차례에 걸쳐서 받아오는 로그를 포착했다고 합니다. 실시간으로 서버와 연동되고 앱리스트를 가져가는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사전에는 백도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인증을 걸치지 않고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GOS는 넓은 의미에서 백도어라고 생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폰을 포맷한 후 에드가드를 통해 본 결과 긱벤치나 인스타그램 벤치를 실행하는 시간대와 유사한 시간대에 데이터 요청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황 증거들이 공지사항과는 꽤 괴리가 있어 보이죠. 결국 GOS를 제거하지 않는 이상 앞에서 우려하는 일들은 언제든 실현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1만 개의 앱리스트를 제작한 의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판별하기 위함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과 함께 논게임의 제안을 몰래 푸는 듯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어차피 게임도 안 하고 인스타 이제 잘 되게 해준다는데 뭐가 문제야?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바칩니다. 지금 당장에야 이슈가 됐으니까 삼성이 눈치라도 보는 척을 하겠죠. 하지만 GOS라는 삼성의 통제수단이 남아있는 이상 1만 개의 앱리스트는 10만, 100만으로 확대되어 갈 것입니다. 소비자들의 정상적인 소비 행위를 방해하고 앱 생태계를 위협하는 행위는 명백한 사기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해외에도 소식이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가 시작되면 삼성전자에서 공지가 새로 나오겠죠? 삼성전자가 납득되는 공지를 띄우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다양한 테크 소식을 유튜브와 블로그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꾸기시였습니다. 삼성이 만들면 다릅니다.